지금 제주도예요? 너무 예쁘다. 어우, 그런데 매일 그대와 그만해. 밥을 먹고 채널 돌아가요. 그만해요. 만발한 메밀꽃 따라 메밀 요리의 계절이 피었습니다. 소박함 속에 기쁜 맛을 자랑하는 메밀 요리들. 때로는 구수하게, 때로는 매콤달콤하게 다양한 맛의 기술을 품은 메밀 음식들 만나보실까요?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진짜 맛있어. 시원하게. 메밀 요리의 맛의 기술을 배우러 찾아간 곳은 서귀포시 강정동.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메밀 음식을 드시러 오셨더라고요. 입맛을 사로잡는 이곳의 맛의 기술, 강민정 대표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일단 메밀꽃 눈으로 한번 호강시켜주고, 이제는 메밀 음식으로 제 입을 이렇게 또 호강시켜줄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메밀 음식 맛의 기술 한 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반죽을 해야 됩니다. 반죽요? 네. 메밀면 만들기. 메밀가루에 따뜻한 물을 넣으면서 천천히 반죽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메밀가루는 밀가루나 전분과 달리 찰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끊어진 것이 특징.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5시간의 숙성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냉면 내리나요? 네, 지금 냉면 내릴 겁니다. 삶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물인가요, 사장님? 메밀물입니다. 메밀물. 네. 이제 몇 분 정도 삶으면 되는 건가요? 면이 3분 정도 딱 3분요? 3분에서 네, 그 이상 삶으면 터져요. 3분간 삶은 메밀면은 바로 찬물로 직행. 흘려가 살아나라. 아우, 쫀쫀하겠다. 잘 삶은 메밀면은 이렇게 검은빛의 윤기가 차르르르르르 흐릅니다. 사실 이제 소스만 딱 뿌리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 냉면의 핵심은 또 뭐니뭐니 해도 소스잖아요. 여기에 또 정말 또 많은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간은 물을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한번. 네. 그리고 살짝만 찍어봐 주시겠어요, 소스를? 네. 절대 미각이에요. 일단 색이 빨가니까 고춧가루. 그 다음에 약간 알싸한 맛이 있으니까 마늘. 양파, 고춧가루, 마늘. 자, 장금이 자. 배도 들어가나요? 아무거나 막 찍는 거 아닌가요? 파인애플 들어갔어요. 아, 파인애플요? 아, 파인애플이 들어가요. 배가 아니라 파인애플이 들어가서 달달했네요. 또요. 달콤한 맛은 파인애플이군요. 잼을 만들어서 바나나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다 알려주셔도 돼요? 다 알려드린 건 아닙니다. 아, 다 알려드린 건 아니고? 그렇죠. 사장님만의 비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만 좀 따로 알려주실 순 없네요. 제 기회에다 대고. 끝까지 안 알려주셨어요. 네. 비밀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참기름 후에 바로 설탕을 사르르 뿌려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매콤한 소스와 어우러져서 감칠맛을 제대로 올려줍니다. 크레틴도 평양에 평양냉면이 있다면 제주에는 메밀냉면이 있다. 매콤달콤한 맛과 쫄깃함이 살아있는 메밀 냉면입니다. 아, 저 면을 끊나요? 그렇지, 좀 먹어야죠. 감칠맛이 쫙 보니까 젓가락이 오, 진짜 맛있나 보다. 진짜 맛있게 사. 이제 구수한 들깨 메밀 칼국수의 맛의 기술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는 메밀면을 칼국수. 끓인 물에 들깨를 넣고 다시 면을 넣어주는데요. 단출한 재료로 내는 깊은 맛, 그 기술은 바로 시간입니다. 역시 요것도 또 시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 한 15분 이상 끓여야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더 나은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최소 15분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서 최소 15분은 삶아야 들깨에서 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거네요. 제가 사장님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이 뜨거운 불 앞에서 15분간 젓고 있습니다. 음식은
정성이죠. 수석조리장 같죠. 15분 동안 저희 그러면서 자기가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힘들게 요리를 하는데 음식 안 나온다고 빨리 안 나온다고 재촉했던 제 자신을 오늘 반성하게 됩니다. 15분 이상 적고 또 저어서 탄생하는 들깨메밀 칼국수. 마지막엔 깨와 소금, 김으로 마무리. 너무 맛있겠다. 걸쭉한 메밀 국물과 풀풀 들이키면 담백한 맛이 입안 가득 터집니다. 사장님, 이 빙떡 반죽에도 분명히 사장님에게 엄청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빙떡도 있어요? 한 수 알려주시죠. 빙떡 반죽의 황금 비율은요. 메밀가루, 물, 밀가루의 3대 2대 1 비율. 계란과 소금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메모해야 돼요. 자, 비법 들어가나요? 네. 네, 어떤 비법인가요, 첫 번째?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고소한 참기름. 하나만 넣고. 네. 이거는 정말 고소하고 쉽지 않은, 정말 저희만의 비법이에요. 식초인가요? 아닌데요. 그러면 뭔가요? 공개하시나요? 뭔가 식초 10초 동안에 등긴 게 뭘까요? 식용유예요. 식용유요? 식용유. 아니 왜 식초 통에 식용유를? 색깔만 보면 식초 같죠. 느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진짜 비가. 그래요? 업사이클링? 느끼하지 않나요? 자, 이제 메밀 전병을 얇게 부쳐야 할 차례인데요. 보기에는 쉬워 보였는데요. 자,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신다. 잘하시는데요? 더 어려운데? 많이 닿으면 안 돼요. 라세 기술 네. 3회차에 엄청, 벌써 엄청. 이렇게 진짜 잘하신. 잘하시는데요? 이거 비슷해요. 입으로 칭찬하시는 거 아니죠, 사장님? 진짜 잘하시는데. 진짜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변에만 발견한 재능이 있었네요. 빙떡 장사해야겠어요, 여기 와서. 떨어지면 드시고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맛있어요. 에이, 뒤집기 실패.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네요. 들어간 거예요. 네. 볶아서 들어간 거고요. 네. 이게 살짝 이렇게 말아서 네. 이렇게 여기를 한 번 눌러주시면 끝. 이렇게 살짝만 눌러주세요. 이제 굉장히 뜨겁네요. 메밀과 무는 영양으로나 맛으로나 찰떡궁합, 건강 간식 빙떡입니다. 색상도 제가 봤던 그 빙떡 그 색상과 약간 달라요. 노릇노릇하게 뭔가 잘 익어진 느낌이 나는 게 직접 만든 빙떡.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맛이 어때요? 쫀득쫀득하면서도 간이 잘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나고 담백하죠? 네, 담백하면서도 되게 부드러워요. 건강에 좋은 음식 메밀, 식이섬유, 단백질, 루틴 등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맛있고 건강이 더 좋아서 사랑받는 메밀 요리 드립니다. 양념도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요. 찰지고 쫀득쫀득해요, 다른 데보다. 메밀이요, 부드럽고 반대보다 쫄깃쫄깃하고 아무튼 입맛이 땡겨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메밀 음식 첫 번째 맛의 기술은요? 숙성입니다. 5시간 이상 숙성을 시켜야 되는 게 기술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기술.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15분 이상 푹 끓여야 되고요. 그리고 냉면은 3분 시간을 엄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빙떡은요? 참기름과 식용유를 넣고 잘 반죽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메밀 음식 맛의 기술 잘 기억하시고요. 맛있는 메밀 드시고 여러분들 건강해지세요. 건강해.